자, 오늘은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에는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대요.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부모님과의 만남,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영향을 끼치는,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스승과의 만남, 예, 좋은 스승을 만날 때 인생이 변화된다고 하죠. 세 번째는 배우자와의 만남, 중요하지 그죠? 그런데 이 세 가지보다 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죠. 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셨죠? 그런데 이제 이 만남 이후에 우리가 관계를 지속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교제인데, 여러분들 주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만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만남으로 관계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형성된 사이에는 교제를 합니다. 우리 주님과 교제가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대화예요. 일방적으로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예요. 내가 주님 앞에 말하고 주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과 대화할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5분 이상 기도할 수가 없어요. 5분이 지나면 할 말이 없어요. 이러는데, 자, 5분 이상 할 말이 없으면 우리 주님과 친하다고 할 수 있어요? 관계가 좋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 주님과 좋은 만남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86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아멘. 자, 다윗은 환난 날에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여러분들 다윗의 환난이 뭔지 알죠? 예,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 왕을 피해서 평생 살았던 그런 환란이 있습니다. 그 위에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다윗의 환란은 정말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이런 환란 날에 이 다윗은 주님께 부르짖는데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죠. 자, 저도 이제 환란이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어려움은 있어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찾아서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기도는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자, 어려움과 환난 날에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이 환난을 주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를 하겠죠. 그죠?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곤란해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앉아는 있는데 주님 앞에 기도할 생각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진심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환란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일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아 있다가 보니까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말씀이 귀에 들려져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린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연유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든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백성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죠? 그렇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기도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우리가 여겨야 되냐면은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왜 어떻게 보면은 동네 정자 앞에서 나무 앞에서 아침부터 그 우리 어르신들 중에 보면은 찬물 떠놓고 새벽부터 거기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집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주시기를 비나이다 하고 이런 이제 기도를 한 거를 본 적이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그런 대상으로 알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반응 안 해도 돼요. 내가 내 할 말만 하면 되거든요. 나 아들 필요하거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시오 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주님과 바른 관계가 아닌 거예요. 주님은 인격을 가진 분이에요. 인격을 가진 분과는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손님이 와 있어요. 손님이 와서 하룻밤을 주무셨어요. 방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여러분들 방 거실에 마루에 그분이 이제 일어나서 앉아 있는데 주인인 내가 지나가면서 그 손님에게 어째야 돼요? 눈을 줘야죠. 잘 주무셨냐고 인사를 해야 되겠죠. 식사는 어떻게 할 거죠? 하고 챙겨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아무런 반응 없이 그 사람을 본 척도 안 하고 휙 주인이 나가버리면은 그 손님은 어때요? 굉장히 무안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느끼죠. 그러므로 인격을 가진 관계라는 것은 서로 관계하는 거, 서로 존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예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예 우리가 기도의 가장 기본 돌인데요. 이렇게 상대방의 반응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굴까요? 아기들이죠. 아기들은 예, 자기 배고프면 응아 예, 울고 예, 아프면 응아 예, 응아 하면 또 응아 이렇게 이제 온 자기의 의사를 울음 하나로 표현을 하는데 참 신기하게 엄마는 그 울음을 다 알아들어요. 어떻게 울면 밥을 주고 어떻게 울면 기저귀 갈아주고 어떻게 울면 병원에 데려가고 그죠? 그렇게 엄마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요구하는데 엄마가 반응을 해요. 마찬가지로 이 아기는요 자기 요구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 갓난 아기도요 반응을 해요.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면은 엄마가 안아주면 어째요? 방긋방긋 웃잖아요. 그죠? 이렇게 타도그리면 아기가요 편안해하죠. 그건 엄마를 안다는 거죠. 엄마 품을 아는 거죠. 엄마 이름을 알고 엄마의 객관적인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 품이 아 엄마인지도 모르지만 어쩐지 좋다. 이런 거를 느끼는 거잖아요. 본능으로. 그런데 그 엄마가 그 아기를 놔두고 어디론가 가버려요. 그럼 이 아기는 어때요? 울어 난리가 나요? 막 깨갱 울죠. 그거는 뭐냐면은 엄마 나 좀 봐주라는 거죠. 그 얘기는 그 울음으로 표현하는 것은 엄마가 나한테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 못하는 아기도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모든 거를 반응을 해요. 단지 말을 못할 따름이죠. 이렇게 인격을 가진 살아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주고받는 반응을 하는 것이 우리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 하나님이 반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신가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다윗은 고백하죠. 주와 같은 이가 없다고. 주님이 최고의 분이라고. 주님은 위대하신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다윗은 알고 그것을 우리의 언어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주님에 대한 감격을 늘 주님 앞에 먼저 아뢰며 주님과 교제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이죠.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먼저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모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의 반응을 주님 앞에 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점점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뭘까요? 사실 갓난아기는 자기 요구밖에 얘기를 못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요 자꾸만 달라고 달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염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이런 말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의 뜻이 뭐죠? 그렇게 고민하게 되고 그것을 구하게 되더래요. 그렇죠. 자, 갓난애기도 성숙하면은 처음엔 자기 밥 달라고, 우유 달라고, 뭐 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조금 3살, 4살 말하기 시작하면 아이가 그래요. 엄마가 이렇게 시무룩하게 있으면 5살, 6살 때 엄마, 어디 아파? 그러죠? 여러분들 금방 말 배운 애가 여기 와서 엄마, 어디 아파? 이런 말 하면 어때요? 막 천지를 다 가진 것 같고 너무 좋잖아요. 이 관계죠. 이 기도는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윗도 이렇게 말해요. 11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 다윗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잖아요. 이 왕이요, 주님 앞에 환난 날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고백하다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찬양과 경배를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고백을 하면서 다음에 11절에는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한테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제가 그 진리에 행하겠다고,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그래서 한 마음으로 주님만 경외하기를 원한다는 그 사람의 절절한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주님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의 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은 기도를 통해서 되어지지만 이 기도가 막연하게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형성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백성 된 것은요, 말씀이 근거해서 그렇게 되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것도 복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죠. 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 된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태생의 가장 기본은 말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에도 이런 구절이 있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하늘나라만 이룬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자 하나님 앞에 제가 주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성전을 지어라 했어요.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 이때 구약시대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죠.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셔서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그 집을 짓지 말라고 한다 이렇게 전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 말씀을 전달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랬어요. 내가 너 집을 짓게 세워주겠다. 이것은 자 다윗의 왕조가 유지되는 거죠. 다윗의 위가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해주셨잖아요. 그 남유다 왕국에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왕가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었고 결국은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무한한 하나님의 백성이 생겨나도록 다윗 가문에 축복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다윗은 사실은 그때는 보이는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모두가 다 성전이죠.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몸에 거하시는 우리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성전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축복을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나단에게 주는 이 말을 듣고 자 이런 고백을 했어요.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러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성전 안 지어도 된다. 그 대신 내가 너 집을 지어주겠다. 너 집을 세워주겠다. 너 왕 저기 다윗의 왕 위가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이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이 말씀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의 힘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반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자, 로마서 3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율법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은 죄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하셨어요? 자, 화요일 날 우리는 아기만 모임을 해요. 근데 이제 늘 아기만 모임 때 우리 이제 엄마들한테, 아기 엄마들한테 집에서 성경 읽어오라 그래요. 근데 이제 와서 어떤 집사님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어제쯤 하룻밤도 못 잤어요. 한 시간도 못 잤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 웬일이세요? 바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성경을 읽다가 그때 이제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구절이 있었는데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을 보는데 이 회개하라 이 말에 정말 회개가 되더래요. 여태까지 주님 앞에 부족했던 것, 주님 앞에 적했던 그게 다 일일이 생각이 나가지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밤새도록 회개하느라고 그렇게 저기 했다고. 참 신기하게도 이 말씀은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10대에 사생아를 낳을 정도로 음란하고 문란하고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들을 둔 엄마가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엄마 모니카는 이 아들을 위해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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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뿌려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엄마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잖아요. 어느 날 이제 이 문란하고 방탕한 이 어거스틴이 갑자기 성경책을 읽고 싶어졌고 예, 성경 근처에도 안 가시던 분이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로마서 13장을 예, 읽다가 회개를 했습니다. 이런 구절이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을 읽는데요. 자기의 생활이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워지고 얼마나 죄송한지 그냥 눈물이 앞을 가려서 진짜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가슴을 치고 통해 자복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생활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 교부로 예 그리고 이 기독교 모든 신학과 기독교의 그 교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아주 훌륭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전 세계에 칭송받고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자, 이 사람을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고 변화시킨 것은 뭐입니까?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여자잖아요. 여자 목사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여자 목사님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아주 오래 전인데요. 어떤 여자 목사님이 딱 남자처럼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제가 만났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처음엔 여잔지 몰랐어요.
목소리도 걸걸하게 해가지고 어 목사님 이러고 머리도 완전 쇼커트를 해가지고 딱 계시니까 전 남자인지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몸매가 아니라 그래서 봤더니 여자예요. 근데 이분이 왜 그렇게 남자처럼 할까요? 여자가 싫은 거죠. 저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여자가 싫어가지고 여자가 아닌 것처럼 살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가만히 봤더니 나를 이렇게 여자로 만드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내가 그거를 거절하면 하나님이 잘못했다 하는 거잖아. 하나님 나 잘못 만들었어 이거잖아. 그럼 하나님이 실수했다는 거잖아. 그죠? 그럼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 안 하시죠. 그러므로 나를 여자로 이렇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드는데 그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섭섭한 게 많은 거죠. 그런 것은 내가 싫다는 거예요. 여자인 내가 싫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기 사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되 뭐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내 몸같이 사랑을 해야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을 먼저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자기 사랑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자로 이렇게 보잘것없이 태어난 것도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요. 내 있는 모습 이대로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제가 이제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전도하려고 그룹 디지털 단지 여기 가서 전도지를 가지고 분명히 중국 동포인데 내가 이렇게 하고 한중 사랑교회인데요. 어서 했더니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중국 사람인데 근데 우리 성도들이 눈이 또 아주 날카롭잖아요. 나 한국 사람이에요 하는 사람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전도지 주면서 드디어 말을 텄는데 알고 봤더니 저기 흑룡강성 어디에 사는 분이었어요. 중국 사람 그 표시 안 내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중국에서 이렇게 많이 이제 무슨 행사를 하거나 이러면은 아휴 목사님 힘드시죠? 우리 중국 동포들이 얼마나 수평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은 수평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그 말을 해버리면 내가 중국 사람들을 무시해버리면 나는 그 무시당하는 중국 사람과 다른 존재라고 얘기하는 근데 사실 실상은 다 똑같잖아요. 내가 중국 동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중국에서 태어나게 했고 조선족으로 살게 하신 나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는데 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중국 동포인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떳떳하게 인정하시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장애자 자녀가 있었는데 엄마가 그 자녀를 데리고 가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사람들만 너 여기 숨어있어 숨어있어 이러니까 이 아이가 그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존귀한 자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요. 자기 정체성이 주님 안에서 존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자 그것이 자기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들어야지 주님의 뜻이 내 심령 속에 거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훈련한다고 영성 훈련을 하는 데가 가끔 있어요. 그런 데는 앉혀놓고 계속 기도를 시키는데 기도 오래 하는 거 좋죠. 근데 뭐 뭘 하냐면은 우리가 방언도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방언을 하라고 말을 하라고 하면서 그 말을 계속 연습을 하게 이상한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 말이 내 입에 붙잖아요. 그러면은 너는 이렇게 굉장히 주님과 깊이 만났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단지 뭘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바른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면은 중국에서 자라는 갓난아기는 중국말을 하고 한국에서 자라는 갓난아기는 한국말을 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중국에서 그 한 1년, 2년 지나면은 그 조그만 아이가 중국말 그렇게 잘하는지 난 중국말 못해서 너무너무 속상한데 그는 그냥 나면서부터 중국말을 배우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중국말을 들으니까. 한국에서 자란 아이들은 왜 한국말을 하죠? 한국말을 들으니까.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듣던 그것이 내 뇌에 저장이 돼서 그게 말로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그것을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렇게 볼 때마다 신기하고 재미난 일이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분은 이제 한국말을 못했어요. 한국말을 정말 못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뭐 버스 타고 전철 타는 거 맨날 헷갈리고 어디 가서 말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열심히 배워가지고 한국말을 한 1년 지나니까 좀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 중국 한국말 못하다가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배우면 한국 사람이 하는 한국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중국 사람이 쓰는 중국 동포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한국에 와서 한국말 배웠는데 중국에서는 조선말 못해가지고 중국말밖에 안 했는데 한국에 와서 말을 하면서 중국 동포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엄마가 중국 동포고 남편이 중국 동포니까 어릴 때부터 귀에 그 중국 동포의 조선말이 귀에 익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조선말을 하면서 한국말을 하면서 조선말처럼 억양을 그렇게 뭐 한국에서 안 쓰는 단어를 이 사람이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뇌에는 저장이 돼요. 내가 경험하고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이 저장이 돼서 그게 행동으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자 주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면 이래요. 목사님 저요 기도 많이 해요. 전철 타고 다니면서도 기도하고요. 일하면서도 기도하고요. 설거지하면서 식당에서도 기도하고요. 하루 종일 기도해요. 너무 좋죠. 너무 훌륭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로 알아듣기 위해서는 아침이나 저녁 때 정한 시간에 구별된 시간에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찬양하며 말씀 읽고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의 좋은 만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거를 읽고 묵상하면서 나의 반응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자기 말만 하고 뚝 가고 어느 말도 안 듣는 벽창호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하고 관계하는 게 되게 재밌죠. 교구에서나 이런 가족에서나 늘 자기 말만 하고 자기만 옳다고 얘기하면서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하고 한 10분 이상 앉아있으면 어때요? 피하고 싶죠. 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존재는 아닌지 돌아보시고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